눈 감고 듣는 동화. 오늘은 우리가 태어날 때 갖게 되는 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이야기 제목은 하늘나라로 달려간 열두 동물들입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나라 임금님이 병이 나서 시름시름 앓고 있었어요. 아이고, 여기저기 다 쑤시는구나.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데 일을 어쩌나. 임금님은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을 지키던 신하가 임금님께 말했어요. 혼자 너무 많은 일을 해서 탈이 나신 겁니다. 재주 많은 동물을 골라 일을 거들게 하면 어떨까요? 임금님은 귀가 솔깃했어요. 옳거니, 당장 적당한 동물을 찾아보아라. 신하는 땅으로 내려가 동물들을 불러 모았어요. 하늘나라 임금님을 도울 동물을 찾고 있다. 너희 중에 누가 가장 훌륭하냐? 그러자 용이 입을 쩍 벌렸어요. 여의주를 품은 제가 최고죠. 호랑이도 지지 않고 나섰어요. 힘이 센 제가 더 뛰어난 동물입니다. 원숭이는 폴짝폴짝 뛰며 까불거렸어요. 힘만 세면 뭐해요? 꽤만은 제가 더 훌륭해요. 저마다 잘났다고 와글와글 시끌시끌. 콰르릉 번쩍. 동물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하늘나라까지 들렸어요. 임금님이 참다 못해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어허, 시끄러운 지고. 하늘에서 천둥이 콰르릉, 번개가 번쩍번쩍. 동물들은 깜짝 놀라 입을 꾹 다물었어요. 저마다 가진 재주를 뽐내보아라. 그것을 보고 정할 것이니라. 그러자 쥐가 이쪽으로 쪼르르, 저쪽으로 쪼르르. 전 누구보다 재빠르답니다. 원숭이는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전 나무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지요. 돼지는 꿀꿀거리며 음식을 우걱우걱 먹었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또다시 동물들이 시끌벅적 소란을 피웠어요. 그만 그만! 머리가 다 어질어질하구나! 임금님은 골치가 지끈거렸어요. 호랑이는 용맹하고 소는 부지런하고 저마다 훌륭한 재주를 가졌는데 누구를 뽑아 일을 맡기면 좋을까? 신하가 곰곰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열두 동물에게 경주를 시키면 어떨까요? 빨리 도착하는 순서대로 돌아가며 임금님을 돕게 하는 거죠.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신하는 모든 동물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요. 하늘나라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임금님을 돕게 하겠다. 아침이 밝으면 즉시 하늘나라로 달려와라. 도착하는 순서대로 임금님을 돕게 하겠다. 소가 그 소리를 듣고 눈을 번쩍 떴어요. 그럼 나는 밤을 새워야지. 날이 밝으면 가장 먼저 출발할 거야. 이튿날 소는 일찌감치 길을 떠났어요. 그때 쥐가 날쌔게 새꼬리에 매달렸어요. 히히, 소가 모르겠지? 소는 쥐가 꼬리에 매달린 것도 모른 채 부지런히 걸어서 하늘나라 문 앞에 도착했어요. 그 순간 쥐가 먼저 문 안으로 쪼르르. 야호, 내가 1등이다. 헤헤, 부지런하면 뭐해. 나처럼 재빨라야지. 어휴, 얌체 같은 쥐에게 당하다니. 소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죠. 뒤를 이어 토끼가 문 앞으로 뛰어왔어요. 하하하, 달리기라면 나를 이길 동물이 없지. 토끼가 문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였어요. 뒤에서 호랑이가 쩌렁쩌렁 큰 소리를 쳤죠. 이놈 토끼야, 계속 거라. 어디 나를 앞서려 하느냐. 토끼는 깜짝 놀라서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호랑이 뒤를 따라 들어갔어요. 용은 구름 속을 헤매느라 그만 늦었어요. 아이쿠, 길을 잃어버렸네.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어디였더라? 그때 뱀이 스르르 나타나 용에게 말했어요. 제가 길을 가르쳐 드릴 테니 저를 태우고 날아가면 안 될까요? 좋아, 어서 내게 매달려라. 뱀은 용 꼬리에 매달려 하늘나라 문으로 들어갔어요. 다른 동물들은 늦잠을 자고 있었어요. 꾸벅꾸벅 졸던 닭이 꼭 끼어 울었어요. 어서 일어나, 늦으면 하늘나라 문이 닫힌다고. 말과 양이 화들짝 놀라 깨어났어요. 그럼 우리도 어서 출발하자. 말이 앞장서고 양이 뒤를 따랐어요. 뒤늦게 부스스 잠을 깬 개도 벌떡 일어났죠. 컹컹, 나도 같이 가. 꼭 끼어. 외양간 식구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려갔어요. 발빠른 말이 맨 앞이고 그 다음이 양이었어요. 숲에서 달려온 원숭이는 양 등에 매달렸죠. 닭도 날개를 푸드덕 푸드덕 힘차게 쫓아갔어요. 콩콩, 내가 제일 느리네. 늑장을 부린 개가 맨 마지막이었어요.
친구들은 벌써 출발했나 보네. 하지만 아침밥은 먹고 가야지. 가장 늦게 일어난 돼지는 꿀꿀거리며 천천히 음식을 먹었어요. 이제 슬슬 달려가 볼까? 돼지도 허둥지둥 하늘나라로 출발했죠. 동물들은 빨리 온 차례대로 줄을 섰어요. 찍찍찍찍쥐, 음메음메 소, 어흥어흥 호랑이, 깡충깡충 토끼, 구불구불 용, 날름날름 뱀, 힝힝 말, 매매 양, 폴짝폴짝 원숭이, 꼬끼오 닭, 멍멍멍 개. 임금님이 그만 문을 닫으라고 명령했을 때 문틈으로 돼지가 앞발을 쑥 들이밀었어요. 꿀꿀꿀꿀 돼지도 왔어요. 임금님이 껄껄 웃으며 동물들에게 말했어요. 나를 도울 동물들이 다 모였구나. 지부터 차례대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여라. 맨 끝에 선 돼지가 멋쩍은 듯 말했어요. 후유, 조금만 늦었으면 못 길 뻔했네. 그 뒤로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그 해의 동물을 따서 띠를 정해주었어요. 아기는 띠 동물의 보호를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고 성격도 띠 동물을 닮는다고 믿고 있었죠.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띠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태어난 때에 따라 띠를 갖고 있어요. 태어난 해가 12지 중 어느 해인가에 따라 띠가 정해지죠. 옛 어른들은 쥐띠의 해가 가면 소띠의 해가 오고 그렇게 12띠의 해가 돌고 돈다고 생각했어요. 12지와 12개의 띠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눈 감고 듣는 동화, 오늘은 우리가 태어날 때 갖게 되는 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이야기 제목은 하늘나라로 달려간 열두 동물들입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나라 임금님이 병이 나서 시름시름 앓고 있었어요. 아이고, 여기저기 다 쑤시는구나.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데 일을 어쩌나? 임금님은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을 지키던 신하가 임금님께 말했어요. 혼자 너무 많은 일을 해서 탈이 나신 겁니다. 재주 많은 동물을 골라 일을 거들게 하면 어떨까요? 임금님은 귀가 솔깃했어요. 옳거니 당장 적당한 동물을 찾아보아라. 신하는 땅으로 내려가 동물들을 불러 모았어요. 하늘나라 임금님을 도울 동물을 찾고 있다. 너희 중에 누가 가장 훌륭하냐? 그러자 용이 입을 쩍 벌렸어요. 여의주를 품은 제가 최고죠. 호랑이도 지지 않고 나섰어요. 힘이 센 제가 더 뛰어난 동물입니다. 원숭이는 폴짝폴짝 뛰며 까불거렸어요. 힘만 세면 뭐해요? 꽤만은 제가 더 훌륭해요. 저마다 잘났다고 와글와글 시끌시끌. 콰르릉 번쩍. 동물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하늘나라까지 들렸어요. 임금님이 참다 못해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어허, 시끄러운 지고. 하늘에서 천둥이 콰르릉 번개가 번쩍번쩍. 동물들은 깜짝 놀라 입을 꾹 다물었어요. 저마다 가진 재주를 뽐내보아라. 그것을 보고 정할 것이니라. 그러자 쥐가 이쪽으로 쪼르르, 저쪽으로 쪼르르. 전 누구보다 재빠르답니다. 원숭이는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전 나무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지요. 돼지는 꿀꿀거리며 음식을 우걱우걱 먹었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또다시 동물들이 시끌벅적 소란을 피웠어요. 그만 그만! 머리가 다 어질어질하구나! 임금님은 골치가 지끈거렸어요. 호랑이는 용맹하고 소는 부지런하고 저마다 훌륭한 재주를 가졌는데 누구를 뽑아 일을 맡기면 좋을까? 신하가 곰곰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열두 동물에게 경주를 시키면 어떨까요? 빨리 도착하는 순서대로 돌아가며 임금님을 돕게 하는 거죠.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신하는 모든 동물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요. 하늘나라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임금님을 돕게 하겠다. 아침이 밝으면 즉시 하늘나라로 달려와라. 도착하는 순서대로 임금님을 돕게 하겠다. 소가 그 소리를 듣고 눈을 번쩍 떴어요. 그럼 나는 밤을 새워야지. 날이 밝으면 가장 먼저 출발할 거야. 이튿날 소는 일찌감치 길을 떠났어요. 그때 쥐가 날쌔게 새꼬리에 매달렸어요. 히히, 소가 모르겠지?
소는 쥐가 꼬리에 매달린 것도 모른 채 부지런히 걸어서 하늘나라 문 앞에 도착했어요. 그 순간 쥐가 먼저 문 안으로 쪼르르 야호 내가 1등이다 헤헤 부지런하면 뭐해 나처럼 재빨라야지 어휴 얌체 같은 쥐에게 당하다니 소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죠. 뒤를 이어 토끼가 문 앞으로 뛰어왔어요. 하하하 달리기라면 나를 이길 동물이 없지. 토끼가 문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였어요. 뒤에서 호랑이가 쩌렁쩌렁 큰 소리를 쳤죠. 이놈 토끼야 개섞어라 어디 나를 앞서려 하느냐. 토끼는 깜짝 놀라서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호랑이 뒤를 따라 들어갔어요. 용은 구름 속을 헤매느라 그만 늦었어요. 아이쿠 길을 잃어버렸네.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어디였더라. 그때 뱀이 스르르 나타나 용에게 말했어요. 제가 길을 가르쳐 드릴 테니 저를 태우고 날아가면 안 될까요? 좋아 어서 내게 매달려라. 뱀은 용꼬리에 매달려 하늘나라 문으로 들어갔어요. 다른 동물들은 늦잠을 자고 있었어요. 꾸벅꾸벅 졸던 닭이 꼭 끼어 울었어요. 어서 일어나 늦으면 하늘나라 문이 닫힌다고 말과 양이 화들짝 놀라 깨어났어요. 그럼 우리도 어서 출발하자. 말이 앞장서고 양이 뒤를 따랐어요. 뒤늦게 부스스 잠을 깬 개도 벌떡 일어났죠. 컹컹 나도 같이 가 꼭요. 외양간 식구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려갔어요. 발빠른 말이 맨 앞이고 그 다음이 양이었어요. 숲에서 달려온 원숭이는 양 등에 매달렸죠. 닭도 날개를 푸드덕 푸드덕 힘차게 쫓아갔어요. 컹컹 내가 제일 느리네. 늑장을 부린 개가 맨 마지막이었어요. 친구들은 벌써 출발했나 보네. 하지만 아침밥은 먹고 가야지. 가장 늦게 일어난 돼지는 꿀꿀거리며 천천히 음식을 먹었어요. 이제 슬슬 달려가 볼까? 돼지도 허둥지둥 하늘나라로 출발했죠. 동물들은 빨리 온 차례대로 줄을 섰어요. 찍찍찍찍 쥐, 음메음메 소, 어흥어흥 호랑이, 깡충깡충 토끼, 구불구불 용, 날름날름 뱀, 힝힝 말, 매매 양, 폴짝폴짝 원숭이, 꼬끼오 닭, 멍멍멍 개. 임금님이 그만 문을 닫으라고 명령했을 때 문틈으로 돼지가 앞발을 쑥 들이밀었어요. 꿀꿀꿀꿀 돼지도 왔어요. 임금님이 껄껄 웃으며 동물들에게 말했어요. 나를 도울 동물들이 다 모였구나. 지부터 차례대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여라. 맨 끝에 선 돼지가 멋쩍은 듯 말했어요. 후유 조금만 늦었으면 못 길 뻔했네. 그 뒤로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그 해의 동물을 따서 띠를 정해주었어요. 아기는 띠 동물의 보호를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고 성격도 띠 동물을 닮는다고 믿고 있었죠.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띠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태어난 때에 따라 띠를 갖고 있어요. 태어난 해가 12지 중 어느 해인가에 따라 띠가 정해지죠. 옛 어른들은 쥐띠의 해가 가면 소띠의 해가 오고 그렇게 12띠의 해가 돌고 돈다고 생각했어요. 12지와 12개의 띠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네, 오늘은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눈 감고 듣는 동화, 오늘은 우리가 태어날 때 갖게 되는 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이야기 제목은 하늘나라로 달려간 열두 동물들입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나라 임금님이 병이 나서 시름시름 앓고 있었어요. 아이고 여기저기 다 쑤시는구나.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데 이를 어쩌나? 임금님은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을 지키던 신하가 임금님께 말했어요. 혼자 너무 많은 일을 해서 탈이 나신 겁니다. 재주 많은 동물을 골라 일을 거들게 하면 어떨까요? 임금님은 귀가 솔깃했어요. 옳거니 당장 적당한 동물을 찾아보아라. 신하는 땅으로 내려가 동물들을 불러모았어요. 하늘나라 임금님을 도울 동물을 찾고 있다. 너희 중에 누가 가장 훌륭하냐? 그러자 용이 입을 쩍 벌렸어요. 여의주를 품은 제가 최고죠. 호랑이도 지지 않고 나섰어요. 힘이 센 제가 더 뛰어난 동물입니다. 원숭이는 폴짝폴짝 뛰며 까불거렸어요.
힘만 세면 뭐해요? 꾀마는 제가 더 훌륭해요. 저마다 잘났다고 와글와글 시끌시끌. 콰르릉 번쩍 동물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하늘나라까지 들렸어요. 임금님이 참다 못해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어허 시끄러운 지고 하늘에서 천둥이 콰르릉 번개가 번쩍번쩍. 동물들은 깜짝 놀라 입을 꾹 다물었어요. 저마다 가진 재주를 뽐내보아라. 그것을 보고 정할 것이니라. 그러자 쥐가 이쪽으로 쪼르르 저쪽으로 쪼르르. 전 누구보다 재빠르답니다. 원숭이는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전 나무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지요. 돼지는 꿀꿀거리며 음식을 우걱우걱 먹었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또다시 동물들이 시끌벅적 소란을 피웠어요. 그만 그만! 머리가 다 어질어질하구나! 임금님은 골치가 지끈거렸어요. 호랑이는 용맹하고 소는 부지런하고 저마다 훌륭한 재주를 가졌는데 누구를 뽑아 일을 맡기면 좋을까? 신하가 곰곰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열두 동물에게 경주를 시키면 어떨까요? 빨리 도착하는 순서대로 돌아가며 임금님을 돕게 하는 거죠.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신하는 모든 동물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요. 하늘나라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임금님을 돕게 하겠다. 아침이 밝으면 즉시 하늘나라로 달려와라. 도착하는 순서대로 임금님을 돕게 하겠다. 소가 그 소리를 듣고 눈을 번쩍 떴어요. 그럼 나는 밤을 새워야지. 날이 밝으면 가장 먼저 출발할 거야. 이튿날 소는 일찌감치 길을 떠났어요. 그때 쥐가 날쌔게 새꼬리에 매달렸어요. 히히 소가 모르겠지? 소는 쥐가 꼬리에 매달린 것도 모른 채 부지런히 걸어서 하늘나라 문 앞에 도착했어요. 그 순간 쥐가 먼저 문 안으로 쪼르르 야호 내가 1등이다. 헤헤 부지런하면 뭐해 나처럼 재빨라야지. 어휴 얌체 같은 쥐에게 당하다니. 소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죠. 뒤를 이어 토끼가 문 앞으로 뛰어왔어요. 하하하 달리기라면 나를 이길 동물이 없지. 토끼가 문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였어요. 뒤에서 호랑이가 쩌렁쩌렁 큰 소리를 쳤죠. 이놈 토끼야 계속 거라. 어디 나를 앞서려 하느냐. 토끼는 깜짝 놀라서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호랑이 뒤를 따라 들어갔어요. 용은 구름 속을 헤매느라 그만 늦었어요. 아이쿠 길을 잃어버렸네.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어디였더라. 그때 뱀이 스르르 나타나 용에게 말했어요. 제가 길을 가르쳐 드릴 테니 저를 태우고 날아가면 안 될까요? 좋아 어서 내게 매달려라. 뱀은 용꼬리에 매달려 하늘나라 몸으로 들어갔어요. 다른 동물들은 늦잠을 자고 있었어요. 꾸벅꾸벅 졸던 닭이 꼭 끼어 울었어요. 어서 일어나 늦으면 하늘나라 문이 닫힌다고 말과 양이 화들짝 놀라 깨어났어요. 그럼 우리도 어서 출발하자. 말이 앞장서고 양이 뒤를 따랐어요. 뒤늦게 부스스 잠을 깬 개도 벌떡 일어났죠. 컹컹 나도 같이 가 꼭 끼어. 외양간 식구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려갔어요. 발빠른 말이 맨 앞이고 그 다음이 양이었어요. 숲에서 달려온 원숭이는 양 등에 매달렸죠. 닭도 날개를 푸드덕 푸드덕 힘차게 쫓아갔어요. 콩콩 내가 제일 느리네. 늑장을 부린 개가 맨 마지막이었어요. 어 친구들은 벌써 출발했나 보네. 하지만 아침밥은 먹고 가야지. 가장 늦게 일어난 돼지는 꿀꿀거리며 천천히 음식을 먹었어요. 이제 슬슬 달려가 볼까? 돼지도 허둥지둥 하늘나라로 출발했죠. 동물들은 빨리 온 차례대로 줄을 섰어요. 찍찍찍찍 쥐, 음메음메 소, 어흥어흥 호랑이, 깡충깡충 토끼, 구불구불 용, 날름날름 뱀, 힝힝 말, 매매 양, 폴짝폴짝 원숭이, 꼬끼오 닭, 멍멍멍 개. 임금님이 그만 문을 닫으라고 명령했을 때 문틈으로 돼지가 앞발을 쑥 들이밀었어요. 꿀꿀꿀꿀 돼지도 왔어요. 임금님이 껄껄 웃으며 동물들에게 말했어요. 나를 도울 동물들이 다 모였구나. 지부터 차례대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여라. 맨 끝에 선 돼지가 멋쩍은 듯 말했어요. 후유 조금만 늦었으면 못 낄 뻔했네. 그 뒤로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그 해의 동물을 따서 띠를 정해주었어요. 아기는 띠동물의 보호를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고
성격도 띠 동물을 닮는다고 믿고 있었죠.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띠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태어난 때에 따라 띠를 갖고 있어요. 태어난 해가 12지 중 어느 해인가에 따라 띠가 정해지지요. 옛 어른들은 쥐띠가 쥐띠의 해가 가면 소띠의 해가 오고 그렇게 12띠의 해가 돌고 돈다고 생각했어요. 12지와 12개의 띠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네, 오늘은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눈 감고 듣는 동화, 오늘은 우리가 태어날 때 갖게 되는 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이야기 제목은 하늘나라로 달려간 열두 동물들입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나라 임금님이 병이 나서 시름시름 앓고 있었어요. 아이고, 여기저기 다 쑤시는구나.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데 일을 어쩌나? 임금님은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을 지키던 신하가 임금님께 말했어요. 혼자 너무 많은 일을 해서 탈이 나신 겁니다. 재주 많은 동물을 골라 일을 거들게 하면 어떨까요? 임금님은 귀가 솔깃했어요. 옳거니 당장 적당한 동물을 찾아보아라. 신하는 땅으로 내려가 동물들을 불러모았어요. 하늘나라 임금님을 도울 동물을 찾고 있다. 너희 중에 누가 가장 훌륭하냐? 그러자 용이 입을 쩍 벌렸어요. 여의주를 품은 제가 최고죠. 호랑이도 지지 않고 나섰어요. 힘이 센 제가 더 뛰어난 동물입니다. 원숭이는 폴짝폴짝 뛰며 까불거렸어요. 힘만 세면 뭐해요? 꽤만은 제가 더 훌륭해요. 저마다 잘났다고 와글와글 시끌시끌. 콰르릉 번쩍 동물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하늘나라까지 들렸어요. 임금님이 참다 못해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어허, 시끄러운 지고. 하늘에서 천둥이 콰르릉 번개가 번쩍번쩍. 동물들은 깜짝 놀라 입을 꾹 다물었어요. 저마다 가진 재주를 뽐내보아라. 그것을 보고 정할 것이니라. 그러자 쥐가 이쪽으로 쪼르르 저쪽으로 쪼르르. 전 누구보다 재빠르답니다. 원숭이는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전 나무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지요. 돼지는 꿀꿀거리며 음식을 우걱우걱 먹었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또다시 동물들이 시끌벅적 소란을 피웠어요. 그만 그만! 머리가 다 어질어질하구나! 임금님은 골치가 지끈거렸어요. 호랑이는 용맹하고 소는 부지런하고 저마다 훌륭한 재주를 가졌는데 누구를 뽑아 일을 맡기면 좋을까? 신하가 곰곰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열두 동물에게 경주를 시키면 어떨까요? 빨리 도착하는 순서대로 돌아가며 임금님을 돕게 하는 거죠.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신하는 모든 동물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요. 하늘나라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임금님을 돕게 하겠다. 아침이 밝으면 즉시 하늘나라로 달려와라. 도착하는 순서대로 임금님을 돕게 하겠다. 소가 그 소리를 듣고 눈을 번쩍 떴어요. 그럼 나는 밤을 새워야지. 날이 밝으면 가장 먼저 출발할 거야. 이튿날 소는 일찌감치 길을 떠났어요. 그때 쥐가 날쌔게 새꼬리에 매달렸어요. 히히, 소가 모르겠지? 소는 쥐가 꼬리에 매달린 것도 모른 채 부지런히 걸어서 하늘나라 문 앞에 도착했어요. 그 순간 쥐가 먼저 문 안으로 쪼르르. 야호, 내가 1등이다. 헤헤, 부지런하면 뭐해. 나처럼 재빨라야지. 어휴, 얌체 같은 쥐에게 당하다니. 소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죠. 뒤를 이어 토끼가 문 앞으로 뛰어왔어요. 하하하, 달리기라면 나를 이길 동물이 없지. 토끼가 문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였어요. 뒤에서 호랑이가 쩌렁쩌렁 큰 소리를 쳤죠. 이놈 토끼야, 계속 거라! 어디 나를 앞서려 하느냐? 토끼는 깜짝 놀라서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호랑이 뒤를 따라 들어갔어요. 용은 구름 속을 헤매느라 그만 늦었어요. 아이쿠, 길을 잃어버렸네.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어디였더라? 그때 뱀이 스르르 나타나 용에게 말했어요. 제가 길을 가르쳐 드릴 테니 저를 태우고 날아가면 안 될까요? 좋아, 어서 내게 매달려라. 뱀은 용꼬리에 매달려 하늘나라 문으로 들어갔어요. 다른 동물들은 늦잠을 자고 있었어요. 꾸벅꾸벅 졸던 닭이 꼭 끼어 울었어요.
어서 일어나, 늦으면 하늘나라 문이 닫힌다고 말과 양이 화들짝 놀라 깨어났어요. 그럼 우리도 어서 출발하자. 말이 앞장서고 양이 뒤를 따랐어요. 뒤늦게 부스스 잠을 깬 개도 벌떡 일어났죠. 컹컹, 나도 같이 가. 꼭요. 외양간 식구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려갔어요. 발빠른 말이 맨 앞이고 그 다음이 양이었어요. 숲에서 달려온 원숭이는 양 등에 매달렸죠. 닭도 날개를 푸드덕 푸드덕 힘차게 쫓아갔어요. 쿵쿵, 내가 제일 느리네. 늑장을 부린 개가 맨 마지막이었어요. 친구들은 벌써 출발했나 보네. 하지만 아침밥은 먹고 가야지. 가장 늦게 일어난 돼지는 꿀꿀거리며 천천히 음식을 먹었어요. 이제 슬슬 달려가 볼까? 돼지도 허둥지둥 하늘나라로 출발했죠. 동물들은 빨리 온 차례대로 줄을 섰어요. 찍찍찍찍쥐, 음메음메 소, 어흥어흥 호랑이, 깡충깡충 토끼, 구불구불 용, 날름날름 뱀, 힝힝 말, 매매 양, 폴짝폴짝 원숭이, 꼬끼오 닭, 멍멍멍 개. 임금님이 그만 문을 닫으라고 명령했을 때 문틈으로 돼지가 앞발을 쑥 들이밀었어요. 꿀꿀꿀꿀 돼지도 왔어요. 임금님이 껄껄 웃으며 동물들에게 말했어요. 나를 도울 동물들이 다 모였구나. 지부터 차례대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여라. 맨 끝에 선 돼지가 멋쩍은 듯 말했어요. 후유, 조금만 늦었으면 못 낄 뻔했네. 그 뒤로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그 해의 동물을 따서 띠를 정해주었어요. 아기는 띠 동물의 보호를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고 성격도 띠 동물을 닮는다고 믿고 있었죠.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띠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태어난 때에 따라 띠를 갖고 있어요. 태어난 해가 12지 중 어느 해인가에 따라 띠가 정해지죠. 옛 어른들은 쥐띠의 해가 가면 소띠의 해가 오고 그렇게 12띠의 해가 돌고 돈다고 생각했어요. 12지와 12개의 띠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